그 세금하면 너무 좀 복잡하고 특히 부동산도 그렇고 최근 들어가지고 너무 세금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변화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뭐 연말정산 시즌은 아니지만 그 세금을 어떻게 절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연말정산 때는 뭐 13월에 월급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해 바뀌는 세금 정책 관련해서 직장인들이 좀 세금으로 절세 효과를 누려서 좀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세무공무원도 세금 계산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연말정산하는 것도 네. 세무공무원이 직장에서 있으면서 자격을 취득할 때 중요한 과목이고요. 네. 사실은 좀 많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합격률이 아주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하는 게 사실은 전문가인 세무공무원 또 세무사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매년 세법은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올해 이제 바뀌는 거에 이제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원래는 국세청에서 이제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성과를 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안 해주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또 이 공제가 없어진다 하는 불만도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그 신용카드 공제를 소비 때문에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약 30만 원 정도 추가 공제를 해줬고요. 올해는 이제 전처럼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사실 신문 구독료 같은 게 소득 공제가 되잖아요. 예, 올해 신용 예 신문 구독료가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예, 예. 지금 전 과거에는 전 이 도서 구입비나 아니면 공연에 간 거, 그 문화 활동비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해줬죠. 그랬더니 신문도 저 뭐 중요한 그런 문화 활동비 아니냐. 그래서 올해도 이제 올해 추가로 그 문화 활동비 중에 이제 신문 구독료가 포함됐습니다. 연간 그 보통 전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은 이제 이 문화 활동비처럼 약 100만 원까지 그렇게 지금 올해부터는 공제가 되니까요. 그 문화 활동도 다른 문화 활동도 많이 하시고 신문도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으로 100만 원까지 보려고 하면 신문을 도대체 몇 개나 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신문사에 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신문이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하니까 참 좋네요. 예. 보통 사업자들은 뭐 신문을 많이 보니까 뭐 100만 원 정도가 나갈 수도 있겠는데 뭐 개인은 그렇게 크지 않으라고는 생각되는데요. 여러 문화 활동도 같이 하시면서 꼭 신용카드를 끊으시고요. 예. 그렇게 하면 공제 꼭 월말에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신문 좀 많이 봐주세요. 올해 소득공제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세무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예, 국세청에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국세청 세무공무원도 놓치는 소득공제 관련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국세청 직원들도 그 연말정산을 원천세 영수증을 본인 걸 작성할 때는 그 다시 한번 책자를 다 보고 계장세법을 훑어보듯이 합니다. 저도 소득공제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과거에 이제 어머니께서 큰 암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 네. 암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를 받으려고 뭐 딴 게 없나 했는데 그때 보니까 장애인 증명이 있어야만 장애인이 되는지 알았는데 중증 환자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암이나 이런 큰 병 때문에 1년 이상 치료를 요구하면 중증 환자로 해서 장애인 공제랑 똑같이 됩니다. 네. 이건 장애인 공제도 또 추가로 받고요. 네. 또 병원비를 또 카드로 또 많이 지출하니까 신용카드 공제도 많이 받고요. 네. 상당히 그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요거는 방법은 사실은 그때도 알아보니까 대형병원은 다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연말정산 시기에 네. 그 대형병원에다가 그 전화를 하면 ARS에 요 중증 장애인 확인을 받겠다는 ARS 메시지가 나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예. 예. 그럼 거기 그 누르시고 팩스 번호 누고 거기 인적사항 넣으면은 팩스로 이 중증 장애인 등록이 옵니다. 근데 요 기한을 정해져 있어요. 1년이래서 뭐 3년, 2년, 1년 이렇게 기한이 돼 있으니까 그게 만료돼 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으신다 그러면 그 갱신될 때 계속 그 제출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도 그때 한 2년치는 받았고요.
1년치는 그때 저도 안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창피는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늦게 이제 알게 됐을 경우 예. 이거 소급해서 다시 받을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1년 놓쳤는데 네. 차마 제가 세무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아, 네. 그때 당시에 현직 직원이라서 네. 창피해서 환급 신청을 안 했지. 이제 보통 근로자나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매년 5월 달에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5년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5년까지요? 예. 네. 아니면은 원천 징수를 자기가 하고 있으면은 원천 징수 의무자한테 원천 징수를 수정해서 다시 해달라. 그러면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그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원천 징수를 새로 발행하고 경정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차감해서 원천 징수 차감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요. 지금 현재 계속 회사에 계시면은 회사의 그 경리 책임자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빠진 거 있으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시 발행해달라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종합소득세 신고 들어서 홈택스 같은 데 들어가서 아니면 서면으로 만들어서 수용신고를 하면은 경정청구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저같이 그때 뭐 전문가라서 못 받아서 창피해서 그 국세청을 상대로 그 경정청구하는 건 좀 창피하니까요. 좀 저는 그때는 뭐 1년 그냥 감수했는데 혹시나 주위에서 뭐 큰 부양가족제에서 큰 병을 앓고 있다든지 1년 이상 계속 뭐 입원한다든지 이러면은 꼭 중증 장애인 요 확인을 받으셔가지고 장애인 공제와 똑같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상당히 예. 유용한 정보이네요. 저도 주변 지인이 암에 걸려서 치료 중인데 그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말 정산 때가 되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뭐 이 장애인 등급 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맞습니다. 그 청구를 하면 그게 나와서. 공제가 이중으로 된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맞벌이 공제 이런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네. 소득이 많은 분에게 몰아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데 네. 이제 이렇게 큰 집안에 부양가족에 큰 이렇게 병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네. 꼭 요거 챙기셔가지고 네. 좀 많은 도움 받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올해 부동산 관련해서 사실 세금 폭탄이란 말이 너무나 이제 크게 느껴질 정도로 맞습니다. 보유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금이 이제 과중되잖아요. 예.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좀 달라지는 거 어떤 점이 좀 더 세금이 강화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정부의 정책이 지금 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있었고 매 분기별로 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저와 같은 그런 전문가도 창피할 정도로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양포세무사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양포세무사. 예, 양포세무사. 이거 사실은 네.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이런 너무 빨리 바뀌는 이 세법 규정 때문에 사실은 세무서나 네. 어디든지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또 증여를 하다 보니까 네. 증여세를 또 신고하는 과정에서 또 국세청 여러 가지 세무조사가 일어나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컨설팅도 좀 신중하게 하라. 네. 그런 공지가 떠날 정도로 이 주택 관련 정책과 세금은 정말 앞을 알 수가 없게 네. 그렇게 지금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지금 모든 사항은 다 강화되고 있고요. 뭐 올해 가장 전 그 바뀐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그 과세 문제거든요. 규제가 있죠. 예, 네. 규제가 제일 크죠. 네. 이제 1세대 1주택이신 분이야. 이제 보유세만 올라가고 네. 일시적인 2주택분은 그 조건만 지키시면은 네. 큰 문제 없고 뭐 일반적으로 9억 이하에 뭐 대부분 우리 이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이 보는 그 보시는 분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요는 이제 다주택자가 있는데 뭐 보통 이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에게 일반 주택 네. 그다음에 입주권 조합원의 입주권 예, 네. 그렇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올해부터 취득하는 겁니다. 양도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그게 올해 1월 1일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시는 분부터 예, 갖게 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 예,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또 양도세도 확 올라갔죠. 일단은 소득세율이 올라갔습니다. 10억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소득세율이 10억 이상일 때는 종전에 42%였는데 45%로 또 올라갔습니다. 최고세율이. 여기에 작년까지는 2주택자일 때는 10%의 가산세율. 그러니까 이제 45%에 10%. 그러니까 55%였는데 이제 2주택자가
주식을 아니 주택을 양도할 때는 20%를 가세해서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5%가 됐고요. 아, 네. 65%. 네. 3주택자는 네. 이제 20%에서 30%로 해서 이제 70%가 됐어. 75%가 됐습니다. 75%? 네.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0% 해당분 1세대 1주택은 보통은 이제 다주택자니까 30%가 과거 해 주던 거 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세율 75%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0%분을 빼면은 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제 그 다 세금으로 낸다고 그러면 그렇게 봐도 3주택자인 경우는 양도 차익을 대부분 다 이제 세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전 시뮬레이션을 제가 해 보니까 10년 이상 되신 분들, 특히 취득가액이 차익이 크신 분들은 이 양도 차익이 대부분 그 당시의 취득가액에 그 당시에 어떤 시가 개념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오히려 원본보다도 거꾸로 못 받는 그런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뭐 3주택자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도 당연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 아, 올라가죠. 예.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랑 그런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팔려고 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오래 전에 샀으면 당연히 이제 그렇죠.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예, 예. 그걸 대부분 다 100% 세금으로 다 나가게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강남에나 아니면 뭐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증여를 올해 급등이 한 겁니다. 네, 작년부터 증여가 많았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해줄 때 일단 취득세율을 지금 12%로 올려놨습니다. 12%? 예. 네. 근데 증여를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이 돈을 자기가 환가해서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누구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양도를 하고 난 뒤에 양도 차익을 가져서 또 증여를 해주면서 증여세를 내느니 차라리 아예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 하나로만 내도 되고요. 네, 한 번으로 끝나니까. 예. 네. 두 번째는 이 지금 3주택자 최고 75%까지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증여세율은 보통 30%에서 50%까지 뿐이 안 되거든요. 최고세율은 50%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율 자체가 크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취득세율은 좀 올라가서 부담은 되지만 그래서 요 증여세율과 양도세율 차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어차피 증여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증여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세금은 좀 내도 좋으니까 좀 증여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증여할 만한 부동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또 이제 꼭 또 이렇게 다주택자가 네. 우리 이제 기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또 고급 주택을 가지신 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지만 네. 또 이렇게 또 저한테 상담하시는 오는 분 보면은 아주 좀 약간 작은 다주택자들이 계세요. 뭐 아주 그냥 10평짜리 뭐 오피스텔 정도 되는 다주택자. 소위 이제 좀 용돈 좀 벌려고 뭐 옛날에 한때 이제 노후 대비로 오피스텔을 구입해가지고 하는 걸로 임대소득 하는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거용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도 큰 것도 아닌 조정지역 내 뭐 50만 원, 30만 원 나오는 그런 오피스텔에도 이렇게 주택수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또 이렇게 저희 고객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 이 증여세 부담이 많으니까 차라리 양도세를 자녀하고 양도세로 해서 거래를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가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양도하는 거요? 네. 예. 우리 기자님도 자녀분에게 양도를 하실 게 있나요?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네, 마음이 편하네요. 또 부러운가요? 할 만한 게 없어서 네. 마음이 편한가요? 네. 이 특수한 계좌라고 그럽니다. 네. 부부 간, 네. 자녀 간의 거래는 남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특수한 계좌 거래는 일단 과세당국은 정상적인 거래로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합니다. 네. 과세당국은요, 항상 제3자 간의 거래는 항상 정상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가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요런 이 특수한 계좌 거래는 부당이 계산 부인을 하게 됩니다. 네. 고조가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자녀와의 거래는 그 돈의 자금원부터 네. 이거를 돌아가지 않고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사업자금 썼다 하는 명백한 자금의 흐름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양도세로 봅니다. 좀 복잡하겠네요. 네, 오히려 제3자 거래하는 것보다도 네, 더 신중합니다. 그래서 네. 덜커덕 저희 자녀들한테 시가보다 뭐 30% 정도 적은 금액으로 저가로 좀 뭐 양도세 신고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어보시는데 됩니다. 되는데 다만 거래 단계가 네. 남과 똑같은 대금 결제와 소비가 일어나고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되신다 그러면 필요해서 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OBS